안녕하세요. 체일프 코치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록한 아랫배를 갖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칼로리 과잉 섭취 등으로 인해 뱃살이 늘어나고 소위 술배 혹은 똥배로 불리는 불록한 아랫배를 갖게 됩니다. 복부는 살이 잘 빠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살이 금방 찝니다. 특히 요요 현상을 자주 겪으면 지방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복부 살을 빼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복부 비만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유럽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미국인 1692명의 복부 비만과 심장 질환의 관계를 16년간 추적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정상 수준이어도 복부 비만인 사람은 복부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두 배로 컸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7,163명을 대상으로 복부 비만과 치매 발병 위험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 비만인 사람은 복부 비만이 없고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배, 전신 비만인 사람보다도 3배가량 높았으며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비만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약 2.4배 높았습니다. 또한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비만은 암 발병률이 남성의 경우 약 1.3배, 여성의 경우 1.5배로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뱃살 영원히 없애는 방법. 첫 번째, 신체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자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적어도 매주 2에서 3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한 주에 6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고 지루함을 덜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랫배가 나왔다면 섭취 칼로리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기나 아령 등의 기구를 이용해 하는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증강시켜줍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대사율 을 높여 하루 종일 칼로리를 연소시키게 되며 특히 신체 근육의 60%가 형성되는 다리와 하체의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뱃살을 빼는 데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복부 호흡으로 가끔 깊은 숨을 쉬거나 요가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것이 뱃살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잠 잘 자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잠을 충분히 잘 자면 고탄수화물 간식에 대한 욕구를 없앨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 30분을 잤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나 휴대폰 등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수면은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500에서 1000칼로리를 줄여 한 주당 0.45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합니다. 흰빵이나 크래커, 칩, 쿠키 같은 정제 곡물과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뱃살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 상태는 염증과 상관성이 있어 염증을 증가시키는 식품들은 최소한으로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식품 대신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섭취하면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막거나 없애 뱃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